드디어 면허 필기 시험을 보러 가요. 그러면 여유는 있지만 더 여유 있게 천천히 빨리 갈게요. 천천히 빨리. 15초니까 끝나는 것 같은데 이제 시험이 졌어. 그럼 필기를 볼게요. 저는 집에 도착했는데 엄마가 어제 김치 감자 뼈찜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계란밥 해가지고 간단하게 먹을 거예요. 아, 뜨거. 얼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차가운 우유에 그냥 샷만 조금 내려서 연한 라떼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아까 지하철에서 사고 한 입 먹은 호두파이랑 커피반이고요. 흘릴 것 같아서 앞접시도 이렇게 챙겨왔어요. 참, 그리고 여러분, 저 아까 알라딘 중고서점 가서 이거 샀어요. 15,000원짜리인데 8,300원에 구매했어요. 근데 이재성 광고 유명한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 있길래 이 이름 보이자마자 냉큼 집어왔습니다. 진짜 창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좀 솔직히 이게 그 사진이 많아요. 광고 책이라 그런가 글은 많이 없어서 마음먹으면 하루만에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저녁에 자기 전에 읽기로 하고 지금은 토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토익 공부는 완전 성공적이었어요. 문제를 하나 빼고 다 맞아가지고 좀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집중해서 그런가 봐요. 공부할 것도 좀 써놓고 지금 마켓컬리를 주문할 거라서 마켓컬리 주문할 거, 업로드 일정 뭐 이런 식으로 좀 쓰면서 계획을 짜보려고 합니다. 잘 먹어보겠습니다. 대박. 맛있어? 이제 치킨 시켜 먹지 말자. 이거 뜨뜻 하나 먹어. 어때? 솔직히 맛있지? 양념 좀 많이 해. 무 어때? 왜 이렇게 들었어? 쌈무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저 무가 많이 말랑해졌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엇나가는 거야. 저번에, 칼질이 아니 말라버렸지. 응, 칼이 엇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냥 두껍게 썰린 거는 석박지처럼 치킨을 만들어버리자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 얇은 건 쌈무 만든 거야. 저희 엄마가 치킨 국물까지 다 드셨어요. 어, 조금 남았네. 야, 엄마 대신 줄 알아. 이렇게 샐러드 두 개를 시켰는데 지금 야채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두부예요. 아침에 먹을 두부를 샀고, 이거는 탄산수. 예뻐가지고 에이드 만들어 먹으려고 구매했어요. 녹차 그린 요거트인데 이게 사실 제가 배송비 아까워가지고 4천 얼마를 추가한 거거든요. 베이글, 블루베리 베이글 4개짜리를 샀고요. 이거 되게 싸고 맛있어요. 또 이거는 해물 부추 납작만두. 이거는 처음 구매해본 건데, 또 이거는 초마 하얀 짬뽕. 제가 예전에 인천 차이나타운 놀러갔다가 백짬뽕 처음 먹고 너무 반해가지고 항상 먹고 싶었는데 잘 없잖아요. 근데 이게 후기가 꽤 괜찮길래 구매를 해봤어요. 새우는 냉동새우 요거고요.
그게 안 들었는데 7,500원 이래가지고 원래 마트에서 구매하는데 이 새우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비싸지만 샀어요. 이걸로 이따가 바질 페스토 파스타 만들어 먹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프렌즈도 보면서 잠깐만 누워있어야지 했는데 2시간 넘게 자버린 거예요. 지금 5시 반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니까 또 배가 고파가지고 이거 먹고 자전거라도 타려고요. 맛있다. 여러분, 저는 집에만 있으니까 계속 잘 것 같아서 자전거 타려고 나왔어요. 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사각해일 착즙 주스예요.
쉬어. 있어. 집에 있는 여러분, 전 집에 와서 어제 못 먹은 바질 페스토 파스타랑 그리고 제가 월요일날 만들었던 양념치킨 소스,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랑 그리고 치킨 에어프라이기에 돌려가지고 먹을 거예요. 소스를 더 많이 할 거야.